자, 그래서 포커스 11 동명사의 쓰임은 명사지 뭐. 만개로봤자 이시돼서 이시하는 온갖 짓을 다 한다. 심지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못하는 것까지 하나 하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렇죠. 규현이가 옛날에 물어봤고 봤던 거. How about to do 안 돼요? 어, 안 돼. How about doing? 있습니까? 전치사의 목적까지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그 외에 주의해야 될 건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뭐 making friends is important 뭐 이런 거도 얘기했습니다.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해. 자, 그래서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1번 문장 완성되면 그녀의 취미는 재즈 음악 듣는 것이다니까 her is listening to jazz. 됐습니까? So listening to 뭐야? jazz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your her hobby to listen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보니까 머리 통통 비우고 투두도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가 다? 줄리가 퀴다. 그렇죠.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인 뭐? Eating junk food. Eating junk food.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 됐습니까? 퀴의 3단 변신 퀵, 퀵, 퀵.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퀵 대신에 뭘 써도 되지? 스탑, 스탑드를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몇 번째 퀵이다? 두 번째. 두 번째 퀵이죠. S 안 붙어 있는 거 봐도 알고 last year도 붙어 있죠. 줄리가 작년에 패스트푸드 먹기를 그만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eat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퀵은 enjoy 쪽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지를 생각하고 나서 대답해야 되는 거. 이때는 머리 텅텅 비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어, 전 그거 하라 그랬는데 advantage 같은 말은 뭐든가요? benefit. 그렇죠. benefit인데 복수형 그러니까 benefit 하면 되겠죠. 이점, 장점 benefit, advantage. 오케이. 그래서 완성되고 나면 무슨 뜻이냐? 그래서 in a big city에서 living 하는 것의 advantage는 뭐냐? 대도시에 사는 이점이 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도시에서 사는 이점은 뭐니? 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ving in a big city? What are the advantages of?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뭐의 장점이 뭐니? 할 때 of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 끼워 놓으면 되겠죠. What are the advantages of 뭐 learn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의 장점은 뭐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규현이가 이렇게 하죠. 장점 없어. 장점 없는 것 같아.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요새 코로나로 뭐 해외여행도 막 못 가는데 뭐하러 배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living에 대해서 내가 to live가 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이번엔 전치사의 목적어죠. What are the advantages of it? 그것의 장점이 뭐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opular activity가 뭐예요? 인기 있는 활동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되면 그 뭡니까? 그 자 산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인기 있는 활동이다 이런 얘기 하란 얘기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되면 산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인기 있는 활동이다. 요즘 뭐 이런 얘기겠죠. 완성시키면 Cycling on mountains is a popular activity today. 하면 되겠죠. Cycling 여기서 이제 이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 게 cycling on mountains 할 때 mountains가 복수랍시고 여기다가 are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산이 인기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니까요. 앞만 길어봤자 day가 아닌 it이니까 it과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뭐 advice는 뭔지 알죠. 얘는 명사로서
충고고요. 셀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충고 한마디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같은 뜻인 팁 같은 경우에는요 팁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tips 이렇게 하면 돼요. A tip, tip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advise는 잘 알다시피 충고하다라는 동사라는 거. 그러니까 advise가 들어갈 자리가 따로 있고요 advice가 들어갈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은 너의 중대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죠? 네. 그렇죠? 완성시키면 following his advice was not your big mistake가 되겠죠. 그러니까 following his advice wasn't 하면 되겠죠. wasn't your big mistake. It wasn't your big mistake. 그건 너의 중대한 실수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observer를 얘기할까 말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칼제라랍니다. 누가 무엇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했다 하필이면 끝마쳤네요. 시제는 그래서 누가다 she finished다 what writing news articles 하면 되겠죠. Okay. She finished writing news articles. Finish는 enjoy 쪽이라는 것도 같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또 칼질 하겠습니다. 무엇은? 그의 직업은? 무엇이다? 새로운 뉴스웨어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writing news articles가 finish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완성 안 해도 벌써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동명사로서 명사로서 역할하는데 명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어가 되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job is developing new software program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developing 됐습니까? 자 1번과 2번 잠깐 비교해보면 1번에 writing은 to write로 쓸 수가 없지만 2번 같은 경우에 to develop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있죠. 보호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3번 누구는? 미아는 무엇을?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는 것을 뭐했다? 꿈꿨다. 뭐 꿈을 꿨다 이렇게 자르면 안되겠습니다. 왜냐면 꿈꾸다 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미나 dreamed about going back to the old days. 미나 dreamed about going back to the old day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뭐 이 about이 뭔지 여러분들 중3이니까 다 알테니까 to go로 쓸 수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What did she dream abou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이고요. 그래 어쨌든 여기에 better는 where 비교급이에요? good의 비교급이에요? 그래, make your life well, make your life good 중에 뭘까요? make your life good 그렇죠. good의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make a 어떤이라는 5-2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의 문장의 형식을 따져보면 얘는 5형식인거죠 make의 어떤 됐습니까? 네. 자 어쨌든 뭐 완성시켜볼까요? 그래서 making plans for the future will make your life better. making plans for the future 하면 되겠죠. making plans for the future. 그러면 여기에 making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것 같다? to make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주어니까 마찬가지 부호처럼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는데 근데 뭐 이런 형태 좋아하진 않죠. It will make your life better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It will make your life better making plans for the futu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무엇은 아침에
마시는 것은 뭐를 위해 좋다? 너를 건강을 위해 좋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시키면 Drinking a cup of water in the morning is good for your health. 당연히 to drink 된다 안 된다? 된다. To drink a cup of water in the morning. 주어가 엄청나게 기네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Drinking a cup of water in the morning 이라는 가져오신 조금은 얼마를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다 하고 나서 고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다 라는 표현은 팩트니까 일단 우리가 선택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될 거고, 그래서 완성시키면 Singing is one of his hobbies. Singing is one of his H-O-B-B-I-E-S. One of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Singing is one of his hobbies. To sing is one of his hobbies. 둘 다 가능 주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 라는 표현은 be at. Be good at. 오케이, 팩트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시제는 현재고 she is good at playing basketball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She is good at playing. 그래서 to play는 at이라는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다. 아이고, t를 빼먹었네. She is good at playing basketball. She is a good player. 같은 표현. She can play basketball well. 뭔가 어디서 많이 배웠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무슨 격을 쓰는데? 격을 쓰는데 무슨 격을 써도 상관은 없다? 목적 격을 써도 상관은 없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생략되는 경우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였습니다. 맞습니까? 뭐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뭐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냐? 뭐지? Appreciate가 그래서 뭐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we appreciate it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appreciate는 누구 같은 애다? 비집 같이 뒤에 뭐 어떤 전치사를 넣지도 않고 그냥 쓴다. We appreciate i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명한 거구나. 자,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 한다.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간다. I like it. 나는 그게 마음에 드니까. 나는 그가 거기에 가는 게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됐다? I like his going there. 도 되고 I like him going there도 상관은 없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없어. his도 없고 him도 없으면 누가 거기 가는 게 누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드는데 누가 거기 가는 게 마음에 든다? 내가 거기 가는 게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거기 가는 게 나는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에 뭐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녀석을 동명사 ing 앞에 붙여줘야 된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마음에 든다 그의 거기에 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당연히 동명사 안만 길어봤자 그냥 명사니까 명사 앞에 소유격을 쓰면 그 행동을 누가 하는지도 밝힐 수가 있겠죠. 오케이. She talks loudly. Thomas hates it. 그녀가 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토마스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싫어한다. 그렇죠. 그럼 완성시키면 Thomas hates her talking loudly. Thomas hates 그녀의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her talking loudly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welcomed us. We are thankful for it. 그래서 그가 우리를 뭐 했답니까? 환영했고 우리는 그 점을 감사하게 여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We are thankful for his welcoming us죠. His welcoming us. 좀 이따 뭔 얘기를 할 거냐 하면요, 요거 봤어요? 요것도 봤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더 얘기를 할 것 같지 않나요? 됐습니까? 자, 지금 뭐 굳이 뭐 밝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인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가 언제 우리를 환영했는데, 과거에 우리를 환영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 점을 감사하게 여긴다, 현재 감사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거 원래 하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어쨌든 we are thankful for his welcoming us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의 우리를 환영함에 감사를 한다. 네, 드래곤플라이는 뭐고? 잠자리. 그렇죠, 잠자리죠. 그러면 각 문장을 해석하면 드래곤플라이가 뭐 했다? flew 했다. where? into the room. 잠자리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고 피오나 stopped it. 피오나가 그것을 막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피오나가 어디 가다가 멈췄단 얘기야. 드래곤플라이가 들어오는 것을 제지했단 말이야. 들어오는 것을 제지했다, 막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피오나 stopped dragonflies flying into the room. 그렇죠. 피오나 stopped dragonfly 하고 나서 소유격이니까 점 찍고 s 해야 되겠죠. dragonflies 그 다음에 날아 들어오는 것이란 뜻이에요. flying into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flew 봤고 stopped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2번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얘는 같은 시제니까. 막았던 거 과거, 날아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driver drove too fast.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너무 빠르게 운전했고. I was afraid of it. 나는 그것이 무서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rove도 그거고 was도 그거니까, 그쵸, 2번처럼 할 필요 없이 3번처럼 그냥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 was afraid of the driver's driving too fast. 소유격 해야 되니까 the driver 한 다음에 apostrophe s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 driving too fast. 그러니까 I was afraid of the driver's to driving too fast. 그 운전자의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 2번 가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We are thankful for his welcoming us가 아니고 이 부분을 뚝딱뚝딱 원래 어떻게 해줘야 된다? We are thankful for his his welcomed us. 해브 웰컴 더스. 왜 다 가다 마냐? having welcomed us라고 하는 게 원래 맞겠죠. We are thankful for his having welcomed us. 그럼 having welcomed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to have pp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완료 부정사라고 불렀잖아. 네. 그러면 having welcomed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 완료 동명사. 그렇죠. 완료 동명사라 하겠죠.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시제라고 하는 파트에서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김다솔 그 파트 다 공부했어요? 네. 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오케이. 꼭 중요한 거 네가 수업 받은 동안 다 했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뭐했다? 상상했다. 그렇죠. 만약에 애가 없어, 네가 란 말이 없으면 우리는 집에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으면 누가 집에 돌아오는 걸 상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집에 돌아오는 걸 우리가 상상했다가 되는데 얘를 집어넣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면 누가 다 we imagined you are coming back home. 됐습니까? coming back home. 그래서 이렇게 coming back home이 동명사인데 거기다가 소유격을 앞에다 붙여서 누가 뭐한, 누가 뭐한 다가 아니고 누가 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좀 더 쉽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리라랍니다. 누구는? 알렉스는
무엇을? 그에게 미소 지었던 것을 뭐한다? 기억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lex remembers her smiling at him. 그렇죠. Alex remembers her smiling a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언제 미소 지었던 걸 언제 기억할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맞습니까? 원래는 그게 맞겠죠.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놈들의 언어는 워낙 그걸 따지잖아.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내 남동생이 시험에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 칼질 대부분 누구는? 나는 무엇을? 내 남동생이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 뭐뭐를 확신하다라는 수고? Be sure of. 무슨 되고? Be certain of. 근데 be certain about 뭐 이렇게도 쓰이고 be certain of. certain이라는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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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ertain은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잠깐 certain 나온 김에 얘기하면 certain이 sure도 그렇고 certain도 그렇고 어차피 형용사니까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명사 수식이나 비동사랑 함께 사용하거나 됐습니까?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얘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의미하고 비동사랑 사용될 때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어. 됐습니까? 자, 먼저 비동사랑 같이 쓸 때는 certain의 뜻은 어떤 확신하는이죠. I'm certain. 나 확신해. 됐습니까? 비동사랑 함께 쓰일 때는 서술적 용법이라 그랬어. 서술어가 된다, 동사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그때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면 확신하는이야. 근데 certain 뭐 patterns 할까? 뭐 you may see certain patterns on the screen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ou can see, you may see. 네가 볼 수 있다. certain patterns. 얘 뜻은 뭐가 되냐면 특정한 이런 뜻이에요. 특정한. 여러분들이 특정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You may observe certain patterns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특정한 패턴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certain patterns. 특정한 확실한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안하네. 연기가 좀 나줘야 좀 따라갈 맛도 있고 그런데 그치? 그쵸? 나도 한 번씩 따라다니고 뭐 이랬던 추억 있나요? 네. 엄마가 하지 말라 한 거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certain, I'm certain, I'm sure of. 그래서 이제 뭐 내 남동생이 통과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m sure of my brother's passing the test. I'm sure of my brother 하고 apostrophe s passing the test. I'm sure of my brother's passing the test. 그 다음에 그녀가 그녀의 방 청소한 것이 온 가족을 놀라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her cleaning her room surprised all her family. her cleaning her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클라라는 무엇을? 그가 그녀의 가방을 그가 그녀의 가방을 위층으로 운반해 준 것 그것에 뭐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럼 완성시키면 Clara was moved by his carrying her back upstairs. His carrying. 근데 여기에 누가 이제 힘이라고 써놨어?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me brothers는 돼 안 돼? 목적격도 된다며. 안 되죠. 이건 my brothers죠. 맞습니까? 네. her는 뭐 소유격하고 목적격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her 돼 안 돼? 라고 물을 필요는 없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될까 안 될까?
We made you coming. 되겠죠. 됐습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요. 야, 이 소유격이 그거는 원칙이고요. 목적격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그냥 내가 금메달 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시제는? 오케이. 수거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그렇죠. 칼질하면 누가? 그녀는 무엇을? 내가 금메달 딴 것, 그것을 뭐한다? 자랑스러워한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is proud of my winning the gold medal. She is proud of 내가 땄으니까 my winning the gold medal. W-I-N-N-I-N-G 뭐 여기에서는 어 골드 메달 해도 상관없겠네요. 위닝 어 또는 위닝 더 골드 메달 정도는 쓸 줄 아시겠죠. She is proud of my winning the gold medal. 어 gold medal. 그다음 계속해서 루크는 학생들이 규칙을 무시한 것을 인정했다. 누가? 무엇을? 학생들이 규칙을 무시한 거. 그것을 뭐 했다? 인정했다. 오케이. 시제는?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루크 어드미티드. 단모 단자죠? 네. 그렇죠. 그럼 T 하나 더 쓰고 ED. 그 다음에 더 스튜던츠 하고 S 써야 되겠죠. 더 STUDENTS 하고 어퍼스트로피만 하거나 또는 S를 쓰거나 The student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미안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apostrophe만 끝에 있어야 돼. The student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무시하다가 ignore the rules 해야 되겠네요. ignore the rule 뭐 단수로 하든지 the ignore the rule 그러면 ignore를 동명사 처리해야 되니까 ignoring the rule 또는 the rules 또는 rules. Look admitted the students ignoring the rule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admit 인정하다죠? 네. 대표적인 그렇죠. 야 너 걔랑 안 사귄다더니 내가 사진 다 찍었거든? Admit doing 이었죠. Admit doing, practice doing 할 때 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일단 Admit 하기 전에 일단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일단 Deny 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Deny 하고 보자. 됐습니까? Deny doing, Admit doing.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뭐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ing가 가질 수 있는 형용사적인 뭐뭐 하는 중이냐 뭐뭐 하는 것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밑줄친 부분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써라. 누가다? We bought what? New washing machine. 우리가 새 세탁기를 샀단 말이죠. 네. 뭐 세탁을 하고 있는 기계야 세탁하는 것을 위한 기계야? 세탁하는 것을 위한 기계. 그러니까 얘는 뭐겠다? 동명사죠. 됐습니까? 물론 washing machine을 작동시키면 그때 washing은 현재 분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명사거죠. We are washing our clothes. 우리는 우리 옷을 빨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니까 얘는 현재 분사다. 오케이. 여러분들 하도 연습을 많이 시켜서 뭐 특별히 어렵진 않죠? 네. He is in the dancing room. 그는 어디에 있다? 춤추는 방에 있다. 춤추는 연습하는 방이겠죠. 그러면 춤을 추고 있는 방이야? 춤추는 것을 위한 방이야? 춤추는 것을 위한 방. 그렇죠. The room for dancing이죠. The room for dancing.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He knows the dancing girl. 그가 뭐 한다? 안다. 누구를? 춤추는 소녀. 어떤 소녀? 춤추는 소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다. 분사는 형용사니까 1번의 B처럼 이런 걸 보고 한정적으로 쓰인 형용사 그래? 서술적으로 쓰인 형용사 그래? 서술적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거를 꾸며주니까 이런 걸 보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 쓰는 법 두 가지. 그런데 alive 같은 녀석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쵸? Alive fish 대한데 안 된다 그랬어. He is alive는 네.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live는 살아있는이야, 행복한 하고 똑같은 형용사야. 근데 걔는 서술적으로만 쓰는 걸 좋아한대요. 반대되는 게 뭐였냐면요, outdoor sport 대한데 오케이. 근데 soccer is outdoor는 안 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걔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outdoor 같은 애들은. 그 다음 계속해서 주의해라. Exercising regularly is a really good habit.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진짜 좋은 습관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그렇죠. 것이죠, 것. It is a really good habit 하고 있고요. Cycling in the mountain, 아 뭐야, cycling in the morning makes you feel fresh.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쳐다봤어요. Makes you feel fresh 라고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아? 5-3-B죠.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5-3-B가 뭔데? 사역동사죠.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 이런 애들. 그러니까 to feel fres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eeling fres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각동사 아니죠. 됐습니까? 뭐뭐하 시킨다 만든다. 그래서 아침에 자전거 타는 것이 네가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뭐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문장인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것이죠, 동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mother went for a walk. 할매가 산책하러 가셨죠. 네. With a walking stick. 뭐랑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말이죠. 할매가 지팡이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걷고 있는 막대기입니까? 걷는 것을 위한 막대기입니까? 막대기. 계속해서 동명사죠. 그러니까 걷고 있는 막대기랑 같이 산책 갔으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할매 막 걸어가고 옆에 막대기 따라서 걸어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봐라. 트윙클의 뜻은? 그러면 반짝이는 중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완성시키면 look at her twinkling eyes 하면 되겠죠. Look at her. 한쪽 눈만 반짝이면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twinkle e 빼고 ing 하면 되겠죠. twinkling eyes. Look at her twinkling eyes.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그렇죠. 어떤 눈? 반짝이고 있는 눈. 그래서 형용사로서 하는 일은 eyes를 수식하고 있죠. 반짝이는 것을 위한 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해라 라고 하고 싶으면 be careful with boiling water. 됐습니까?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그러면 얘는 둘 중 뭐? 그렇죠. 똑같이 위랑 똑같이 명사를 어떤 물? 끓는 물. 그러면 끓인 물을 마셔라. drink boiled water. 어? 이번엔 왜 PP형이야? PP형은 두 가지, 뭐랑 뭐, 수동과 완료. 지금은 수동이야 완료야? 완료. 완료죠. 끓이는 것을 완료된, 끓이는 것이 완료된 물을 마셔라. drink boiled water. drink boiling water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은? 오케이. 뭐의 한 가지 방법이다? 시간 여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reading history books is a way to travel in time. 또 무슨 뭐 중1도 아니고 이걸 뭐 reading history book 하는 놈은 아직 없겠지. 그치? 당연히 뭐 books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reading history books is a way to travel in time. 오케이. 그래서 얘는 셋 중 뭐? 동명사. 아 얘는 일단 그래 셋 중 뭐 아니고 둘 중 뭐 동명사고, 얘는 셋 중 뭐 형용사적 용법.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to travel in time 하기 위한 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녀의 취미는 꽃사진 찍는 것이다. 선택하는 시제는? 오케이. 그래서 her taking pictures
포토, 미안, Taking photos of flowers 하면 되겠죠. H-O-B-B-Y. Her hobby is taking photos of 뭐 특정한 꽃이 아니니까 돈 쓰지 않겠어. 않는 것이 많겠죠. Her hobby is taking photos of flowers. 오케이, 그 다음에 on은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이다 하니까 on is writing on essay now. 그러니까 on is writing on, 여기 또 a essay, 아무것도 안 쓰거나 뭐 이러진 않았겠지. on essay now.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을, 봐야 될 것은 it taking과 writing인데 her hobby is taking photos of flowers는 얘는 둘 중에 뭐고? 얘는 동명사고, 뭐야?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쓰는 중이다니까 얘는 현재 동사. 오케이,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enjoy 쪽이냐,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try 쪽이냐 라는 것들 다 외웠죠? 네. 그쵸? 배틀 한번 붙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는 뭐가 있고,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는 동사 집에 가면 누구도 있고, keep도 있고, keep도 있고, deny도 있고, keep도 있고, deny도 있고, finish도 있고, 에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다. keep도 있고, deny도 있고, finish도 있고, keep, deny, finish. 뭐였더라? 아, keep, deny, finish. 어? keep, deny, finish. 또! 하나 해야지, 새로운 거. keep, deny, finish. admit도 있고, keep, keep부터 시작해줘. keep, deny, finish, admit. 뭐 이런 얘기, 이런 놀이 어릴 때 많이 안 했어요? 했잖아. 어, stop도 있고, 그러면 또 keep, deny, finish, admit, stop, quit. 뭐? quit. 어, 그렇죠. keep, deny, finish, admit. 아, 이다. stop, quit. 니가 새로운 거? admit 했잖아. 안 했나? 아, 했구나. admit 했잖아, 그래. mind. 그렇죠. 다 외우세요. want도 마찬가지. want to do, hope to do, 뭐, expect to do. 뭐 새로 배운 것 중에 뭐 promise to do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ail to do 있었습니다. fail to do 뭐뭐 하는 거 실패하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우리 continue까지 가면 되겠죠. like 뭐 like, love, hate 가고 뭐 start, begin 가고 continue.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셋밖에 없으니까 단출하죠. try to do, try doing, remember to do, remember, 아 뭐 그 다음에 forget to do, forget doing.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얘는 답이 하나야, 둘이야? 둘이죠. It began to rain heavily. It began raining heavily. 심하게 비 내리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답이 하나야, 둘이야? 하나죠. 그럼 가보면 Leo quit drinking to stay fit. Leo가 뭐 했다? quit 했죠? 그쵸. What? drinking. Why? Okay, 그래서 여기 fit은 to stay fit이 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야?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fit의 뜻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althy야, healthy야. Health. 어, stay calm. 형용사 와야지. 됐습니까?
stay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stay의 뜻은 어디 어디에 머물다지만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고요? 그때 stay 바꿔 쓸 수 있는 게 R로 시작하는 단어 배웠을 텐데. 그쵸, remain fit. 뭐 to be fit 해도 상관없습니다. to be fit, 건강해지기 위해서. Leo quit drinking. Leo는 술 끊었습니다. to stay fit 하기 위하여. 뭔 낙으로 사나?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Luke가 뭐 한대요? Loves 한다는데 답은 몇 개? 두 개. To work, working. 어디서? At the marketing agency. Luke가 엄청 좋아하는데, 일하는 걸 엄청 좋아한대요. 어디에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마케팅 에이전시가 뭔 일을 할까? 그쵸, 그니까, 뭔가 마케팅하는 대리, 뭐,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케팅 에이전시에 의뢰하면 잘 팔리게 도와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Travel agency. 한국에서 travel agency. 여행사죠, 여행사. 됐습니까? 그런 게 agency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답이 몇 개? 그러면 완성시키면 Do you mind taking care of my bird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take care of 해주겠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No, I don't죠. 됐습니까? 너는 싫겠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됐습니까? 너는 싫냐? Taking care of my birds. 내 새를 돌봐주는 것이 싫겠냐? No, I don't mind. 싫지 않아. 뭐 나래로 이런 것도 있었죠. 부탁할 때. 부탁할 때 do you mind 라고 부탁하면 no가 들어주는 거라 했었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루시 어쩌고 저쩌고가 보이는데요. 답 몇 개? 1개. 완성시키면 expect to pass her driving test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루시가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녀의 운전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언제? 내일. 내일 운전시험 통과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Expect to do. 오케이, 6번 답 몇 개? 한 개. 오케이, 완성시키면 Promised to go on a picnic this Sunday.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께서 과거에 약속했는데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소풍 가겠다라는 것을. 언제? 이번 주 일요일에. A father promised to go on a picnic.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답 몇 개? 한 개. 완성시키면 Why did you decide to become a graphic designer? 너는 왜 graphic designer 되는 것을 결정했니? 됐습니까? 뭐 이런 거는 보통 인터뷰에서 interviewee가 한 말이야? interviewer가 하는 말이야? interviewer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인터뷰가 뭔 뜻이길래? 그렇죠, 하는 사람이죠. 습니까? 보통 뭐 famous graphic designer한테 가서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네. famous graphic designer한테 가서 why did you decide to become a graphic designer? 그래서 결정한 뭐 묻기? 이유, 계기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interviewee가 된다 했죠. 그래서 마이크 들고 뭐가 질문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죠. 인터뷰 EE.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단어 중에서 뭐를 한번 얘기한 적 있냐면요. employee가 고용하다 라는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거 붙인 것도 있고 이거 붙인 것도 있을 텐데 뭘 붙인 게 사장일까? employer, 이게 고용인, 고용주겠죠. 고용주. 그럼 employee가 P, 고용인이겠죠. 그러니까 알바생이 employer야, employee야? employee. 됐습니까? 그러면 뭐 편의점 주인이 employer겠죠. 고용주, P, 고용인. 됐습니까? 그래서 interview 하면 interview 하던데 그걸 하는 사람과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뒤에 사람 만드는 명사가 ER 붙을 수도 있고 EE 붙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그래서 누가 더 he felt thirsty and stopped drinking water. Okay. Drinking water 아니야? To drink야 drinking이야? Drinking water죠. 그렇죠. 당연히 drinking water죠. 이 바보들아. 그렇죠. 자, 해석해볼까? 그럼 뭐 했다? 목말랐죠? 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와, 드링크야. 그는 목말랐다며. 네. 그런데 stop the drinking water겠냐? 목마른데? 아니죠. 어? 그는 목말랐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멈췄다. 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to drink지, 바보들아. 됐습니까? 지금 맞은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 틀렸어. 맞았어. 그거 봐. 됐습니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그는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왜? In order to drink water 하기 위하여. 멈춘 의도죠. Why에 대한 대답. 헤이, 그 다음에 여기에 came down from the stage가 뭔 뜻이야? came down from the stage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he stopped singing and came down from the stage.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길 가다 멈춘 거야? 노래하는 것을 그만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topped는 뭐로 바꿀 수 위에 있는 stopped는 뭐로 바꿀 수 있고 held로 바꿨을 수 있고 여기에 stopped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quit로 바꿨을 수 있겠죠. he quit singing. 됐습니까? held는 원형이 hold인데 잡다 라는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멈추다 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홀드 버튼 누르고 있으면 홀드 버튼 누르면 다른 거 뭘 눌러도 작동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홀드 버튼인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붙들고 있으면 걔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됐습니까? 멈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거 쭉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2번이 완성 여러분들 숙제했으니까 완성되어 있을 텐데 2번의 위에 문장이 완성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배탈이 나기 쉽겠지 뭐.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he often forgets to wash her hands before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왜 배탈 나기 쉽냐? 그녀가 자주 뭐 한다? 깜빡한다. 무엇을? 손 씻는 것을. 언제? 저녁 식사 전에 자주 손 씻어야 하는데 손 씻는단 말이야? 안 씻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씻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있는 게 과거에 해놓고 깜빡하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깜빡하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깜빡하는 거. 됐습니까? 손 씻어놓고 아 맞 나 안 씻었다면서 또 씻으러 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더러운 손으로 자주 저녁 식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yesterday 같은 말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he has forgotten bringing her friends to the party yesterday. 됐습니까? 여기에는 bringing의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녀가 뭐 한다? 있는데죠? 네. 그렇죠? 뭐 했던 것을? 그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어디에? 파티에? 어제. 그래서 그녀는 파티에서 뭐 했단 말이야 결국? 블랙아웃 했단 말인 거죠. 그렇죠? 블랙아웃이 뭘까?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거. 됐습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놓고 내가 친구들 데리고 왔나? 됐습니까? 술을 너무 처묵처묵하다가 필름 끊겼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예, 뭐 한 번씩 집에 있는 집에 서식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헤이즐이네요. 헤이즐 리멤버즈. 밑에도 헤이즐 리멤버즈인데 보겠습니다. 자, 아 그나저나 이제 썸밋. 일단 썸밋 두 가지 뜻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뜻 조사해보라 했는데요. 뭐가 있던가요? 제출하다. 일단 제출하다란 뜻이 있죠. 그럼 제출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핸드인. 핸드인이죠. 썸밋. 근데 얘가 제출하다란 말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뜻 뭐가 있던가요? 인정. 어, 인정하다 또는 항복하다. 제출하는 거하고 항복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는데 submit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고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눈치껏 눈치채야 되겠죠. 전체 글의 내용을 보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뒤에 보니까 더 리포트라는 말이 보이니까 둘 중에 제출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y Friday는 무슨 뜻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헤이즐이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한다? 보고서 제출하는 거. 그렇죠. 앞으로 제출해야 될 걸 기억하고 있단 거야? 아니면 과거에 제출했던 거 나 제출했어 라고 기억하고 있단 얘기야? 앞으로 제출해야. 그렇죠. 완성시키면 헤이즐 remembers to submit the report by Friday. 그렇죠. 자기 뭐 그 뭐 뭡니까 뭐 달력 어플이나 또는 뭐 알림 어플 같은 데다가 잘 입력시켜 놓고, 그쵸? 기억나, 그러니까 까먹지 않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상기시키다? 까먹지 않게 하다? 리마인드. 그쵸? 리마인드라고 그러죠? 리마인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뭐 리마인더 이렇게 쳐보면 앱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뭔가 까먹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플들이 리마인더 앱들이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아 이거 꼭 해야 금요일까지 이거 제출해야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뭐 in high school의 뜻이 뭐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완성되면 헤이즐이 고등학교 시절에 뭐 했던 거? 수학여행 갔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완성시키면 헤이즐 remembers going on a school trip in high school.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동명사 목적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디라입니다. 누가? 어찌? 무엇을? 뭐한다? 나.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루나가 루나 어버이즈 what? cleaning her room. 아 근데 always 넣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루나 always avoids cleaning her room. 그래서 avoid enjoy 종족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서술형 문제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맞아요. 무엇을 했던 것을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있다. 기억하는 거 언제? 현재. 오케이. 살았던 거 언제? 과거니까 둘 중에 to do야 doing이야? doing이죠. 완성시키면 I remember living with my grandmother. 뭐 그랜드마 하죠 뭐. I remember living with my grandm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거에서 to 부정사 수거 파트보다 좀 더 내용이 많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라 했죠.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됐습니까? Can't help doing 뭐뭐 안 할 수 없다.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 not 캔트 헬프 할 때 not 있기 때문에 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want to do. 기억나시죠? feel like doing, want to do. would like to do, want to do,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BBG doing, have trouble doing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BBG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이 많았던 be used to doing 할 때 used는 무슨 뜻이다? 익숙해진. 됐습니까? 익숙해진.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진다라 했습니다. 그 외에 used to do, I used to go there, but not anymore. 됐습니까? I used to go there. 뭔 뜻이었더라? 내가 거기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다. 조동사 할 때 배웠다 했습니다. used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ind can be used. wind can be used. 바람이 이용될 수 있다. to generate electricity.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생성하기 위하여. wind can be used. in order to make electricity. 됐습니까? 뭐 그런 세 가지를 비교했었습니다. used to가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동사의 형태도 달라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worth doing. 처음 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worth, 뭐 this book is worth reading. this book is worth reading. this book is worth reading 하면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this book is worth rea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no use crying. 이쪽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뭐였어요?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over the spilt milk. 뭐 위에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엎질러진 물이다. 됐습니까? 소용없다. 그 다음에 keep A from do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같은 말은 prevent A from doing. 근데 keep A doing은 뭐라 해서 keep A doing? A를 계속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 했어.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keep A doing. A가 계속 뭐뭐 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there is no, there is no, 뭐 할까? there is no, there is no, there is no flying pigs. 픽스 플라잉 할까? there is no pigs flying. 소유격의 픽스입니다. there is no pigs flying. 돼지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there is no pigs flying. 돼지가 나는 것은 불가능해.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on arriving Gumi. on arriving at Gumi. 맞아 맞아. as soon as you arrive at Gumi 라 했습니다. as soon as 주어동사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 spend my money 뭐 on buying games 하면 되겠죠. buying game. I'm, don't spend your money on, on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don't spend your money buying game items. game items 하는데 don't spend your money. 돈 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가볼까요? 1번은 그렇죠.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의 뜻은? 그 사실을 부정해 보이는 것도 없다. It is no use doing.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fact를 deny 해봤자 소용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이제 누가 많이 하는 말일까?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검사들이 많이 얘기하겠죠. 그렇죠. 검사들이 피고인 보고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사실 부인해봤자 소용없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됐습니까? 선처 호소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The movie The Monster is worth watching. 예, 그래서 The movie 뒤에 있는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그 영화 몬스터는 뭐다? 볼 가치가 있다. 볼만하다. The movie is worth watc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Alice spends most of her time on drawing cartoons. 그렇죠? 좋아하는 favorite activity가 뭐다? Drawing cartoons다. 앨리스가 뭐한다? 쓴다. 뭘 쓴대요? 그녀의 시간의 대부분을 뭐하는데? Drawing cartoons 하는데 여기에 on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했습니다. Alice spends most of her time drawing cartoons. 보통 빼는 게 더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완성시킬까요? My mother is used to preparing family dinner every night. 이런 문장은 이제 점점 사라지겠죠. 그렇죠, 스테레오 타이핑이죠. 그렇죠, 스테레오 타이핑. 스테레오 타이핑이 뭔데?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My mother is used to preparing family dinner every night. 그래서 엄마가 이용당한단 말이죠. 엄마가 이용당한다 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엄마 익숙하시다. 뭐 하는 것에게, 학교에게처럼 이 to는 전치사의 to다. 학교에게 간다, go to school. 준비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is used to prepa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오케이. 뭐 하는 것에? 찾는 것에. 뭐를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본 형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trouble doing. 됐습니까? Have trouble doing. 완성시키면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Selena is trouble finding her friend's house. Having trouble. Having trouble finding. Finding 하는데 trouble를 having 하고 있어. Selena is having trouble finding. Having trouble finding. 잉잉잉 거리네요. Selena is having trouble finding her friend's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저는 언제? 지금 뭐 하느라? 전화하느라. 오케이, 바쁘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기본 형태 be busy doing. 완성시키면 Tom is busy calling on the phone now. Tom is busy calling on the phone. Tom is busy call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언제? 곧. 무엇을? 같이 일하는 것. 뭐 한다? 기대한다. 사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일단 칸수로 봐서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soon. I look forward to. 아,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soon.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진행형 시제로 많이 표현해요.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이런 식으로. 눈 중이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표현. I can't wait to work with you soon. I can't wait to. 이때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work with you soon. I can't wait to work with you soon. 어,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엄마 얘 누구야? 뭐야 넌? 오케이 뭐뭐에 익숙해진 이란 뜻의 단어 자 이 단어 be used to doing 있었죠 뭐뭐 하는데 익숙해진다 be used to ing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accustomed to도 있습니다. be accustomed to 이것도 익숙해지는 뜻이죠. be accustomed to
be used to, be accustomed to 또 뭐 같은 표현으로는 be familiar with도 있습니다. be familiar with, be accustomed to, be used to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진다. familiar, family랑 비슷하게 생겼죠. F-A-M-I-L-I-A-R, familiar. be familiar with,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고1 때 만나게 될 거예요. be accustomed to. 이번 주에 쌤이 뭘 안 보내고 있죠. 애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계약도 했겠다. 밀린 거 다 했어? 없이? 빨려. 단어. 다 했지? 네. 다 했어? 빨리 해. 이것도 알아두시면 몸에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거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갈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알맞은 형태를 쓰고 해석도 해라. 자, we feel like니까 의미적으로 we want to 뭐하고 같은 거죠. 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미스터 브라운을 방문하고 싶답니다. 언제? 다음 주에. 됐습니까? 그리고 완성시키면 We feel like visiting Mr. Brown next week.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브라운 씨 방문하고 싶어요. Next week. We want to visit. We would like to visit. We feel like visiting. 이건 전부 다 like가 뭐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를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뭐뭐 하고 싶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말 해석 먼저 하면 about the 캠핑 프로그램,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석 먼저 듣자마자 나는 뭐 하고 싶어졌다? 그렇죠. 참가하고 싶어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on hearing about the 캠핑 프로그램 I wanted to join. On hearing about 뭐뭐에 대해서 듣자마자 On hearing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it. 원래 이건 틀린 문장이네요. I want to join it 해줘야 돼. 왜냐하면 join은 타동사고요. 그러면 무슨 어가 있는 게 정상이다? 있는 게 정상이. 지금 여기 이 부분 I wanted to join i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절이야? 주절이죠. 됐습니까? 주절을 완전 해야죠. I wanted to join it. 난 참가하고 싶어졌어. I wanted to join the camping program.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는 구야, 절이야? 선생님 지금 박스 친 거. 구죠. 그렇죠? 동명사 구로서 관용적 용법 뭐뭐 하자 맞아야죠. 그러면 구를 절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슬쩍 얘기했어. 그쵸?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접속사가 세 단어로 만들어지죠. 네. 그게 뭐였더라? As soon as 하고 얘 쳐다봤어요. 네. Wanted. 그쵸? 그러면 누가 듣자마자 누가 원하게 된 거야? 내가 듣자마자. 그쵸? 이런 거 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만들 거니까 절 만들 거니까 주어랑 동사가 필요한데 그 동사에 뭐까지 신경 써야 돼? 시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on hearing about the camping program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Soon as I heard about the camping program. As soon as I 해놓고 wanted가 과거니까 여기도 heard가 오면 되겠죠. As soon as I heard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it. 됐습니까? As soon as 주어 동사 교과서에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곧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Okay, as soon as I heard about the camping progra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여기 보리장머리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 will 넣으면 안 되는 덩어리야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as soon as you will arrive in Gumi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As soon as you arrive in Gumi You should call me 이런 식으로 네가 꿈이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야 돼.
On arriving at Gumi, you should call me.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 On doing as soon as 주어 동사. On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온 거고 as soon as는 접속사니까 주어랑 동사.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지금 어디서 침대에서 뭐 하고 싶다 자고 싶다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 현재죠. 그러면 누가다 I feel like다. I feel like. I feel like what? Sleeping on the bed now. I feel like sleeping on the bed now. I want to sleep on the bed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언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억나죠? 네. 그쵸? 그래서 I 자신한테 시제는 과거니까 she couldn't help crying. 됐습니까? She couldn't help crying. 울 수밖에 없었어. She couldn't help crying.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during the movie. during 어떤 건 왔네요. she couldn't have crying during the. 자, 그래서 요거 같은 표현 가르쳐 줬는데요. she couldn't but cry. she couldn't but cry. 이땐 동사 원형이라 했어. she couldn't but cry during the movie. 됐습니까? can't help doing, cannot but do. 됐습니까? can't help doing, cannot but do. couldn't but cry. 이때는 동사 원형입니다. she couldn't but cry during the movie. she couldn't help crying during the movi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명사 파트 되었고요. 워크북. 뭐 새롭게 배운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뿅. 다음에 마우스 나와라. 왜 마우스 이래? 뭐 할까? 자. 이 학기 다시 보면 분사가 어디 나오나? 아, 분사부터 해야 되겠네. 분사하고 병렬구조하고 관계부사 접속부사니까 분사부터 하자. 자, 다음 분사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분사라는 문법적 파트는 내가 좀 뭐 앞에서 뭐 얘기했었어요. 뭐 포커스 16부터 24니까 포커스의 양이 꽤 많죠. 할 얘기가 많다란 얘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한번 뚝 잘린다 그랬는데, 근데 자, 그래머 타파 1, 2 그리고 여러분들 3죠 이제 1, 2에서는 얘들을 비중 있게 다 다뤘어. 됐습니까? 분사는 어떤 형태의 동사가 ing 된 현재 분사나 또는 pp형인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쨌든 얘는 뭐다 형용사란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아니 분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 형용사 역할이던데 이거는 하나밖에 안 나와. 포커스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냐, 그러니까 16만 ing나 pp형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다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근데 분사가 뭐도 할 수 있다, 부사 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17부터 24까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분사 구문에 대해서 분사의 형용사적인 역할보다는 분사가 부사 대신 쓸 수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란 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뭐를 하는 이라는 능동과 그러니까 뜻이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이런 뜻이니까 뭐 어떻고 능동적이고 또
진행적인 의미의 형용사다라는 거죠. 동사가. 그 다음에 PP형은 뭐뭐 되어진 또는 뭐뭐 당한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어쨌든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이란 뜻의 뭐와 수동과 완료 의미의 뭐다? 형용사다. 그러니까 형용사 하는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뭐 글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먹었다 할 때 그 다음에 땅 속에 숨겨진 뭐였습니까? 그 폭탄들이었나요?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였나요? 그쵸?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Bombs는 Bombs인데 어떤 Bombs? Which are hidden under the ground. Spinach였죠? 그쵸? Spinach can be used to find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Hyde가 숨기던데 Bombs가 Hyde를 한 거야? Hyde를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PP형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였죠. 그 다음에 뭐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뭐 many people watching him.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watch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ing형이었죠. 이런 거는 여기서 원래 다뤄야 되는데 한 챕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한 포커스밖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사는 동사를 어떤 저 그 성격을 유지해.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다짜만 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달리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달리고 있는, 만들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뭐 만들고 있는 아니면 만들어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화시킨 걸 말하고 분사에는 ing형인 현재 분사 능동과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pp형인 수동과 완료 됐습니까? 뭐 깨진, broken 이런 것들 불규칙이죠. 과거 분사가 있다. 그래서 분사의 종류는 ing형과 그 다음에 pp형이 있고 그래서 능동 진행이라고 수동 완료라고 다 얘기했죠. 그래서 Tom was cleaning the room then 중 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죠.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then은 여러가지 뜻 중에서 그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it. PP형 현재 완료 시제네요. Doing the dishes. 난 방금 설거지를 끝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분사의 역할은 먼저 형용, 그러니까 명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사의 역할에 놓고 명사를 수식함 보호 역할 한다는 거 전부 다 형용사의 두 가지 사용 방법이죠. 그렇죠? Running man, 어떤 man, 달리는 사람. 명사를 꾸미는 거죠. The man is running. 달리는 중이다.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보호죠. 그래서 The barking dog is not mine. 어떤 게 짖는 게는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She was surprised. 그녀가 놀라게 한 거야. 놀라게 당한 거야. 그렇죠. At the news. Be surprised at 하면 우리가 어떤 파트에서 배웠더라? 그렇죠. 수동태 중에서 by 쓰지 않는 거 할 때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이거 열심히 지금 중2들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Be surprised at 그때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얘기는 별로 안 나와. 포커스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그리고 나머지 포커스는 전부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사가 아니고 지금부터 분사구문이래. 분사구문하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이 친구가 떠오르죠. 막 칼 들고 나타나갖고 아 귀찮아 얘 없애 쟤 없애 얘 ing로 바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쥐는 그래 뭐 글씨도 덜 쓰거나 말도 덜 하니까 편할지 모르겠어.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사구문 쓰면 잉크도 절약되고 팔도 덜 아프고 입도 덜 아파서 좋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여기 when이 어울릴까? while이 어울릴까? because가 어울릴까? 그 다음에 제일 빡센 거 although가 어울릴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런 게 어려워집니다. 분사구문은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겨울방학쯤 되면 이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도 모의고사 문제풀이 열심히 할 건데 그때 보면 막 한 지문에 뭐 분사구문이 막 여러 개 막 나와요. 막 세 개, 네 개 막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게 because가 어울리는지. 근데 뭐 그 계속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because가 어울리는지 when이 어울리는지 while이 어울리는지 뭐 although가 어울리는지 if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분사 구문이고 because가 붙어 있는 건 뭐에 무슨 절이었더라 이유에 부사절 if가 만약 라면이라면 조건에 부사절 when이나 while이나 after나 before나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인 시간에 부사절 됐습니까? although 뭐의 부사절이라 배웠더라?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을 전부 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명사절이라든지 형용사절은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을 접속사도 떼고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하면 종속절의 주어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를 ing 형태로 표현한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무슨 라면 만약 라면 그 다음에 although 얘들 전부 다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문장이 가는 거죠 When I needed fresh air I went out for a walk 내가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을 때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go out for a walk죠? 그렇죠 언제 산책 나갔니? 내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졌을 때 그러니까 needed 한 사람과 신동이 여기 서 있죠 신동이 못생기게 그리자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키는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됐습니까? 신동이 나타났어 왜 이렇게 길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needed fresh air 한 사람하고 went out for a walk 한 사람하고 동일인이죠 그래서 얘가 칼을 몇 번 휘두른다? 두 번 휘두르고 여기 동사 남았으니까 얘를 이렇게 ing 형태로 needing fresh air I went out for a walk 됐습니까? 요렇게 표현하고 이때 쉼표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명사 주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needing 이게 이제 위에 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추측이 가능한데 그냥 갑자기 막 긴 글을 안 그래도 막 모르는 단어도 막 팍팍팍팍 나오고 막 이 뭐야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분사구문까지 막 나오고 이래 그럼 뭐 신선한 공기 필요? 나는 나갔다고? 아 이건 because겠구나 해도 상관 없어 됐습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나갔다나 필요했을 때 나갔다나 뭐 크게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because나 when 같은 게 생략된 거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 부사절이라고 막 되게 어렵게 했는데요 부사절이란 뭐를 간단하게 하면 뭐가 있는데 뭐는 들어있는 덩어리인데 누가 나는 들어있는데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나 또는 만약 라면 됐거나 비록 뭐뭐이지만 됐는 그런 경우를 보고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다더니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든지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라든지 누가 뭐뭐 할 때라든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든지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이라든지 비록 누가 뭐뭐 하더라도가 되면 걔를 보고 부사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다 형용사의 역할이다 요까지만 딱 원래 분사에 대한 설명하고 나머지는 뒤에 이어진 건 다 분사구문 부사되었어 그러니까 요 챕터만 요 포커스만 분사가 형용사란 얘기하고요 다음부터는 계속 근데 부사도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사는 아까서 얘기했던 ing 형태로서 그 뒤에 뭐 ing 이런 꼴에 나오면 뒤에 나올 말 미리 예측해보면 뭐와 뭐의 의미 진행과 능동의 의미 됐습니까? 나오죠 뭐뭐 하는 중인 그리고 직접 뭐뭐를 하는 뭐뭐를 당한 게 아니고 뭐뭐를 당한이 아니고 뭐뭐를 하고 있는 러닝맨 같은 거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똑같이 형용사인데 또 뒤에 아니야 다를까 뭐뭐를 당한 또는 뭐뭐가 끝난 boiled water 끓여진 물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뭐를 꾸며준다? 명사 러닝맨 같은 거죠 singing bird 같은 거죠 그니까 그래서 다른 어구와 함께 쓰이면 다시 말하면 무슨 씨가 길어지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뒤 후자에 노을 치자 써서 후치수식하게 된다. 선치수식이 아니고 후치수식하게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뭐 대표적으로 이런 마크를 자꾸 그려놓죠. 그래서 he has a hidden card. 그는 뭘 갖고 있다? 숨겨진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남들은 모르고 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뭐 나 상대방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카드가 하이드를 한 거야? 하이드를 당한 거야? 그렇죠. 하이드의 뜻이 숨다도 되지만 숨기다도 되기 때문이죠. 숨겨진 카드. 그래서 선치수식하고 있죠. 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밤즈 히든 언더 더 그라운드가 된 거죠. 숨겨진 땅 속에 숨겨진 하려다 보니까. The girl은 the girl인데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안만 길어봤죠? She is my sister. The girl하고 sitting 사이에 is 쳐다봤나요? 네. The girl도 쳐다봤죠? 네. 그럼 뭐? 네. Who is? 됐습니까?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Many people who are who were watching him 이런 거요 같았죠. 그래서 후치 수식하게 된다. 그다음 서술조 용법 the fish is alive 이 말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떠니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가 be 동사랑 함께 사용되는 걸 보고 서술조 용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니까 뭐가 뭐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목적격 보 뭐 he가 시켰어. 누구한테 시켰냐면 어떤 또 다른 남자한테 시켰어. 그쵸? 그 차를 고치라는 것을 시켰으면 얘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픽스를 하는 거. 그때는 fix the car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얘를 가지고 he가 똑같이 시켰는데 누구를 시켰냐면 더 카를 시켰어. 그쵸? 그럼 더 카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he made the car fixed by him. 그쵸? 됐습니까? 그는 시켰다. 누구에게? 그에게. 뭐하라? 그 차 고치라 는 것을. O-3-B. 어? 근데 여기는 왜 선생님 이거 사역동사 시키다 란 뜻이니까 이거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지. 차가 고치자? 고쳐지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 역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he made the car fixed by him은 뭐냐? 이거 O-2죠 이건. make a 어떤. 됐습니까? 예, 그래서 PP형이 올 수도 있,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할 때는 PP형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5형식 목적격 보호. 그래서 you looked excited today. excited의 뜻이 뭐예요? 신나게 하다죠. 흥분시키다죠. 그러면 네가 흥분을 시킨 거야? 흥분 당한 거야? 당한 거죠. 신나게 되어진 거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you are excited today 하고 비슷한 뜻이죠. Okay, I saw the moon rising in the sky. 내가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달이 뭐 하는 것?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하면 딱밤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어떤 뭐를 본 거야?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달을 보았다 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분사다. 됐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달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 so 쳐다봤어요? 네. the moon도 쳐다봤죠? 네. 그러면 the moon하고 rising 사이는 뭔 일이 났다? which was 됐습니까? I saw the moon which was rising in the sky. 주격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해버린 거죠. 올라가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고 떠오르는 달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 to ride 돼 안 돼? 네. to ride 돼 안 돼? 네. 되죠. 됐습니까? O-3-C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 때는 어떤 형태?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 interested movie야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ing movie는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ing형이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was interested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 때는 입장 바뀐 어떤 시. The game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by the game. 됐습니까? 나는 게임에 열광했다. 이 게임은 재밌었다. 신났다.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뭐 delight 나오네요. 그렇죠? delight. 그러면 delight하고 같은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로 시작하는 이라고 할 것 같아? P로 시작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S 두 개 있네. 그렇죠? S 하나 있을 때 뭐 이렇게 읽을 때 뭔 뜻이고 저렇게 읽을 때 뭔 뜻이다 했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그는 그 방이 청소된 것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겁에 질린 아이는 엄마 뒤에 숨었고요. 여기에 얘를 이번에 얘 어떻게 읽을 것 같아? Frightened이죠. Frightened. 영화 제목 중에 뭐 Frightening Night 이런 단어 이런 영화가 있어. Frightening Night. 19금인데 Frightening Night. 꼭 보면 이제 남자 여자들끼리 막 이게 뭐 청춘 남녀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그렇죠. 꼭 둘이 세 가지고 뭐 뽀뽀하고 막 이러다가 죽고 뭐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뽀뽀하고 남들 몰래 뽀뽀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죽죠. 알겠습니까? 그런 영화가 Frightening Night입니다. Frightened Night 하면 이상하겠죠, 그쵸? 오케이. Frightening Night이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단어는 되게 평이하네요. 그 영화는 실망스러웠다. 시제는? 과거시대. 나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모두 한번 우리가 추억을 되새겨 볼 거냐면 나는 그 영화에 실망했다도 만들어보면 오래간만에 추억을 한번 곱씹어볼 수 있겠죠. 그 영화는 실망스러웠어. 그래서 나는 그 영화에 실망했어. 나는 고장난 컴퓨터를 발견했다. 자, 요거 이번 요거 할 때 몇 형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형식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5형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5형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에 다였고요. 이게 뭐 그레마타파 2에서는 이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자, 지금부터 줄 쫙 긋고 지금까지 위에는 뭐였는데 형용사였는데 이제부터는 뭐다란 얘기? 부사. 됐습니까? 주로 ing 형태들이 나옵니다. 주로 ing 형태들이 부사의 뭐 어떤 긴 표현이었는데 좀 짧게 표현되었다는 얘기.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 because you are tire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걔를 보고 부사절이라 그러죠. 그 외에 조건의 부사절과 비록 뭐뭐 하더라도라는 양보의 부사절까지 붙이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냐면 총 6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When, where, how, why랑 조건, 양보니까 부사절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분사구로 분사를 이용해서 절이 아니고 구의 형태로 바꾼 거 ing가 들어있는 어떤 형태로 바꾼 녀석이다. 오케이. 그래서 신동이가 칭현이를 내는 방법 먼저 이 새끼 여기 왜 있어 when 이런 거 없애버리죠. because 뭐 while after before although if 다 없어져 이럽니다. 그러면 걔가 없어지는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어랑 동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동일하다면 주절의 주어랑 주절의 행위자와 지금 여기에 이제 사라지게 될 녀석의 어떤 뒤에 동사도 나온다 했잖아. 어차피 여기 동사. 그쵸? 행위자가 갔다면 칼질을 두 번 해서 주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어, 주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주어까지 칼질 두 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주어까지 만약에 사라졌으면 동사만 떨렁 남아있겠죠. 그럼 그 동사를 어떻게 만든다? ing 형태로 바꾸면 분사 구문이 완성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as he walks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오케이. 자, as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더라? 세 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 when이나 일단 이거부터 while 어, 시간의 as라 했죠. 됐습니까? when이나 while의 뜻을 갖고 있는 time의 as라 했어. 그 다음에 지금 다빈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뭐? because 또는 since도 있었죠. since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reason의 as라 했습니다. 이유의 as. because 대신 쓴 as가 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꿔 쓸 수 없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로서 이런 뜻도 있죠. 뭐뭐와 같이 as I said 내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건 매너의 as라죠. 방법이죠. 어떤 how should I do it? 어떻게 해야 돼요?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녀석을 끌고 다니기도 하죠.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 얘는 1, 2, 3 중에 뭔지 한번 볼까요? He walk, as he walks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그럼 이 셋 중에 뭘까? Because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공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가 얻을 수 있는데 뭘 얻을 수 있대? 공짜 비행기표. 됐습니까? 그럼 공짜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Why can he get a free airline ticket?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왜 구할 수 있는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거 when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as는 그렇게 경계가 애매한 거야. 일할 때 구할 수 있었어 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죠. 됐습니까? 일할 때 구할 수 있었어? 일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어? 뭐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그쵸? 됐습니까? 일할 때 구할 수 있었어? 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경계가 애매할 때 as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works 하는 놈하고 can get 하는 놈하고 동일인이죠. 그렇죠? 칼질 몇 번? 두 번 하고 walking이 되는 거죠. Wal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딱 만나게 되면 뭐 공항에서 일한다 구할 수 있다. 아, 여기 because구나. because walking. 그래서 분사 구문 중에서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놈들은 어떤 식으로 분사 구문을 만들기도 하냐? 여기다가 as나 because를 놔두고 walk as walking at the airport because walking at the airport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놔두는 분사 구문도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훨씬 해석하기 편하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can이 아니고 can't라 치자. Walking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이면 여기엔 이번엔 뭐가 숨어 있는 게 보여요? Although. 그렇죠. Although인 거죠, 이번엔. Although he walks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비록 일하지만 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고 여기에 숨어있는 접속사가 뭔지를 찾아야 하는 게 분사구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독해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분사구문은 문법적인 부분보단.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이 분사구문이 어차피 여기 보니까 생긴 게 뭐예요? 생긴 게 ing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 얘기하냐? doing에 not 넣으면 이 얘기 또 하는 거야.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not doing, never doing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그럼 얘를 다시 졸로 바꿔볼까?
그쵸? 졸로 바꾸면 as 이제 칼질 두 번 당한 거 중에 하나 살려놨으니까 나머지 하나 살려놔야지. As he As he walks? 이래갖고 not은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As he doesn't 그쵸. As he doesn't walk 이렇게 되는 거죠. As he doesn't walk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이렇게 되겠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not이 있는 분사구문을 다시 절로 되돌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주어가 나왔으니까 not은 동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동사 속으로. As he doesn't work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네요. 자, being은 수동형의 분사구문에서 생략할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뭐 뒤통수 친다 그랬죠. 뒤에서 야야야 이런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ing 진행형 분사구 만들 때도 생략한다.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그럼 여기는 뭐가 숨어있게? 그쵸. Because인거죠. 이거 because. 그래서 친절한 분사구문은 Because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ecause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또는 Because given a present from her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선물을 그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분이 엄청 좋았다. 기분이 felt so good 했던 이유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또는 given a present from her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he feel so good?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절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분사구문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됐습니까? 되돌려 볼까? 오케이. 찾아봤죠? 됐습니까? 그럼 아까 천천 because로 시작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없던 얘기는 선물 받은 사람과 기분 좋아진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 당한 것 중에 하나 살려놨고 나머지 하나 he 했고 얘 쳐다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because he was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렇게 된 거죠. Because he was given 여기에 was given b plus pp니까 이런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죠. Because he was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어가는 과정은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 같으니까 쓱쓱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ing 만들어주시니까 being이 된거죠. 그래서 1단계는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인데 얘가 분사랍시고 있으니까 얘가 뒤통수 툭툭 치면서 야 너만 분사냐? 나도? 그래서 given a present 여기까지 갈 수 있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보고 얘가 여기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걸 눈치채야 되고 여기에 he를 살짝 넣으면 he가 give를 한거야? give를 당한거야? 당한거죠. 됐습니까? 근데 요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그가 준겁니까? he가 준겁니까? 받은겁니까? 받은거.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될까? 이걸 써도 되겠네. Taking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래도 되겠죠. 이렇게 분석하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be given은 take잖아. Be given은 준 거야? 받은 거야? 수동태니까. 주다를 입장받기는 어떤 시 했습니까? 주는 거를 거꾸로 하면 받은 거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오케이. 그렇게 이거는 근데 여러분도 이미 배운 적 있어. 이 분사구문.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프리지 이제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뭐 테이크 아웃 뭐 요거 왔다리 갔다리 알죠? 테이크 아웃 뭡니까? 이어 동사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엔터 있으니까 여기다가 인투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 하면서 비짓 뭐 메리 생각나시죠? 디스커스 됐습니까? 엔터 인투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녀석 1번이냐 2번이냐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슬립 나왔네. 어슬립. 어슬립 뜻이 뭐죠? 잠든. 그러면 잠든 아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alive, 잠든 asleep, 잠이 깬 awake. 얘들 전부 다 어가 붙어 있는 형용사는 나는 뭐랑만 놀 거다? 비동사랑만 놀 거다. 그래서 asleep baby 이런 거 없어. sleeping baby야. 턴도 오프도 더 라이트니까 왔다리 갔다리. 더 라이트 한번 길어보다 이시면 턴디드 오프 밖에 안 된다는 거. 설거지 하면서 노래 불렀다. 아 A에 2번 있죠 요거. 네. 그쵸. 여기는 번호가 몇 개더라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이죠? 네. 제일 먼저 배운 건 뭔데? 뭐뭐 이후로 두 번째 배운 건 네번에 됐습니까? 1번인지 2번인지 너무 쉽다 근데. 자 지금 이제 시에 보면은 설거지 하면서 노아는 노래를 불렀던데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는 아니죠. 초인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알기 쉽죠. 자, 그 C의 1, 2, 3은 결국은 뭐하란 얘기냐면 완전 어떤 버전? 친절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꿔봐라. 다시 말하면 분사구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구문을 뭐로 바꿔라? 부사 절로 한번 바꿔보란 얘기죠. 부사절은 몇 가지 종류?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후에 부사절이 있고 나머지 두 개 조건과 양보. 됐습니까? 만약 라면과 비록 뭐뭐이지만. 혼자 있을 때 그는 음악을 듣는다. 이 기차 타면 너는 거기 도착할 거야. 이것도 친절 버전 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 바쁘신 분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분사구문의 의미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시험 덜친 거 마무리 좀 하세요.